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 매도 문자 사인 나갈 거예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문자가 이제 뭐 11만 4천 원, 또 11만 3천 원, 또 11만 5천 원, 6천 원, 뭐 하여간에 평균 11만 4천 원, 5천 원, 또 11만 4천 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추세적으로 5MA, 20MA를 형성하고 주가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접근 범위를 설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이런 변동성들의 수익 범위를 다 잡아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조 이상 터지던 종목이 뭐 거래 대금이 260억까지 줄어버렸다. 1조 이상 터진 게. 그 중간에 접근했었던 범위가 거래가 그래도 한 3천억 정도 뭐 양보해서 2,500억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변동성 매매로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추세 범위에서 아름아름 올라가다가 이게 소설이죠, 사실. 소설인 거예요. 이렇게 아름아름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빵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그럼 거래 터지면 들어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에휴, 냅뒀다가 거래 터져갖고 이렇게 나오면 대박 나면 그때 나오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냅뒀더니 진짜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양봉이 나오더라. 그런 경우는 아마도 시장 자체도 월등히 강화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렇게 다 치고 들어올릴 거예요. 2차 전지도. 이해되세요? 잘라낼 때 잘라내야 오늘 같은 날 와이젠트에서 수익을 잡든, 응? 어떤 기준을 잡아서 수익 범위를 잡을 거 아니에요. 뭐, 에코프로가 만약에 어느 한 시점에 진짜 거래를 세게 터뜨리고 들어 올려준다면 그런 전략에서 수익을 잡든. 얘를 붙들고 있음으로써 기회 비용을 완전히 다 날리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와, 점진적으로 올라가 끝내주는 것 같지만, 거래가 없는데 뭐. 주봉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봉으로도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의, 와, 대박입니다. 상승인태 확인형 떴습니다. 뭔 개뿔이나 상승인태 확인형이야. 거래가 없으면 신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래가 없으면 신뢰가 없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해서 이제 월등히 강한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동률이 시장 대비 월등히 강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시장에 거의 연동돼 있단 말이죠. 응?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툭 하고 꺼져 내려갈 때는 훅 하고 밀려 내려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회를 줄때 현금화를 하자. 손실 아니잖아요. 다 수익이죠. 근데 예전부터 또 갖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예전부터 갖고 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오늘의 기준에서는 정리를 하셨다가 거래 터지면 들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미끄러지고 눌려 있고 계속 그 꺾여지는 종목. 예를 들면은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인 거고,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도 그죠? 일본 기준에서 뭐 얘는 뭐 추세적인 반발력도 없이 계속 미끄러져 있는데 2차 전지가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어쨌건 뭐 지금 당장 뭐 예제 찾아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문자 기준은 그대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발송을 해서 이제 추가적인 문자까지 발송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물량도 마찬가지고 다 정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가 11만 5,800원. 거래량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아, 추세 좋습니다. 다음 주에 뭐 갭상승 나오고. 그거는 말 그대로 누적 수급이라도 있고, 펀드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개인 누적 수급이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뭐 그런 자락이면 모를까? 지금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걸 뭘 여기가 추세가 좋고 말고 해요. 거래가 없어서 일부, 그냥 누가 몇주산 것만 가지고도 반등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현재가 11만 5,800원, 보유 물량 100%,
20% 차익 실현, 뭐 수수료뿐이 안 나오는 기준이지만 100% 정리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거래대금 최소 2,500억 원, 거래량 기준 최소 250만 주, 200만 주라고 할까요? 200만 주 이상 형성 될 때 재적금 설정, 신규 추가 재신입 설정.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비중 확보할 때 확보하시고, 나중에 돼서 나 현금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리를 한 거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약간 이제 문자 나간 기준이고 13시 이후에 기준에서 뭐 종가 정리, 그렇게 되면 이제 소폭의 손실폭이 또 형성이 돼요. 55만원의 편입을 기준 잡았다고 설정을 하면, 나는 꼭 가지고 가겠다, 절반 이하로만, 편입 물량이 절반 이하로만. 그렇게 하시고, YG한테는 오버나잇, LG노텍은 추세 매매하실 분들의 기준에서만 설정을 잡아가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변동성 매매 기준 잡아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 자, 일단 전화 주시고요.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